많이 됐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도 우측으로 되네 또. 잡았어요. 제가 목까지 갈게요. 잡았어요. 네, 이제 일행 한 분은 여기 다 왔나 봐요. 빨리 오세요. 제가 잡았어요. 사장님. 사람 온 게 아니라. 오!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아, 아니, 그렇게 맞지 마. 매달렸어, 어떡해. 저기도 진짜 그렇지 위험하시다. 못가려고 했다. 차가 왜 움직이지?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아, 저 아니 그렇게 맞지 마. 자, 여기서 쭉 가다가 사고나. 어, 저. 오, 저 오토바이 깜짝 놀랐어. 어디야? 방? 위험해. 뭐야? 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 뭐야? 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쫓아간다. 불빠르다. 우와. 쫓아가야죠. 자. 와, 이른 아침인가 보다. 빵 하면 쫓아가는데 계속 도망가. 와. 미쳤어. 정말 미쳤네, 진짜. 하, 정말. 일방적이지 않은 차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아, 술 마신 것 같아, 술 마신 거. 과속 방지턱입니다. 여기도. 여기. 어, 사람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 사고 날까 봐. 떨리는데, 이거. 아, 사고 날 것 같아. 어떡해. 음주 맞는 것 같아. 와, 엄청 빠르다, 저 차. 아, 저 차는 아예 그냥 날아가잖아요. 필사적으로 도망가. 우와, 저 사람 진짜. 야, 이게 불안하다. 저거 사고 나겠는데? 우와, 미쳤어. 진짜 위험했다. 아, 여기요. 엄청 빨리 간다. 안 보여. 어, 사람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 사고 날까 봐. 와, 살아났어. 머리. 우와, 미쳤어. 어우. 진짜 위험했다. 어우. 와, 살아났어. 머리. 누구 튀어나올 것 같아. 야, 무섭다. 아, 불안하다. 와. 어, 어떡해. 저 큰일 날 뻔했어. 와. 진짜 아찔하다. 근데 그 순간 좀 없어져. 없어졌어요. 어, 어디 갔어? 이제 어디로 갔어? 오른쪽. 어? 놓쳤나? 정말. 놓쳤나 보다. 예. 결국은 놓쳤어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이거 운전자분들 되게 위험했어요. 쫓아가다가 사거리가 몇 개 나왔는데. 맞아. 쫓아가다가 2차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위험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놓쳤는데? 그러게.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쫓아가는 거 적절할까요? 위험하네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CCTV가 참 많아요. 설령 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다더라도 신고하면은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를 지나간 거 촥촥촥 하면 다 찾아요. 다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며칠 후에 찾았어요. 며칠 후에 찾았어요. 오, 찾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뭐 음주 측정하면 안 나오죠. 와. 하하. 그래서 왜 도망갔냐 그러면 무서워서 당황해서 그랬다고 그러겠죠. 와, 정말. 근데 이렇게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걸 앞뒤로 좀 조사해서 예를 들어 뭐 그치, 하려면 다 하는. 나와 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안 돼요. 흰색 SUV 차량이 갑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도망칩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소속사 대표와 함께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사고 직전에 이유 없이 멈추기를 반복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특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1%는 확실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뺐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는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다 잡혀요. 다만 운 좋으면은 음주에 대한 증거만 빠질 뿐이죠. 네. 하지만 나중에 훨씬 더 무거운 무슨 죄? 괘씸죄. 괘씸죄. 뺑소니 그 자체만으로도 음주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렇게 가다가 만약에 내가 사고 냈으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야 할 때가 또 있어요. 따라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했다는 거죠. 네.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알리오. 누가 끼어들려고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오! 이거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뭐지? 뒤에서 받았네 그냥. 누가? 이 차도 받쳐서 온 것 같은데. 자 후방에서 같이 보시죠. 나 궁금해. 그러니까. 온다 온다 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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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아니 의식을 잃은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뭐지? 설마. 에이 그러지 마요. 어? 그냥 간다고? 어? 그냥 간다고?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돼요? 네. 안 되나? 설마. 근데 고속도로니까 안 그런데 말입니다. 저 뒤쪽에서 거기에 레카가 출동해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차들이 비상등 켜고 막 그래. 뭐야? 딱 보니까 뭐 사고 난 것 같아. 어? 잠시 후에 뭐가 오죠? 레카. 와우. 레카 왔어요. 네. 그래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갓길로 레카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한 1분 좀 전에 갔어요, 그죠? 찾아보세요. 요거? 아니, 이거 아닌데요? 조금 더. 좋은가? 아니야. 한만 차기 앞을 봐요. 찾았어. 앞에 막으신 거. 아, 그렇네. 앞을 가로막아요. 이 레카 대단하다. 대박 멋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간다. 과연 그럴까요? 에이 제발 좀. 하하. 와우. 아 잡았네. 아 그리고 예, 신고합니다. 신고.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안 돼. 아니 왜? 때문에 미쳤어. 아 못 살겠다 진짜. 이제 그분을 이제 찾고 제가 이제 그 차량 앞에 제 견인 차량을 앞에다 세우고 이제 내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몸이 다친 데 있는지 뭔 상황인지 한번 확인하고자 내려갔던 건데 창문을 톡톡이고 하는데 아주 술 냄새가 이제 너무 났던 거죠. 와. 그런 거 맞죠? 이제 술이야 이런 건. 와 미쳤다. 아침부터? 네. 눈도 많이 풀려있던 상황이었고. 아, 정말? 그래서 운전자님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운전하시면 안 된다. 잠시만 계셔라라고 하고 제가 이제 112에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차량 번호를 조금 확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네트 앞쪽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운전자가 이제 차로 저를 쳐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어, 밀었어, 사람을.
저를 처음에 치고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서 여섯 번을 하루 저를 쳐요. 미쳤네. 대박. 저 사람 미쳤네. 아니 진짜 뭐야? 아하. 사람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니까 저는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던거죠. 차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를 좀 깔고 갈 것 같아서. 어 무섭죠. 진짜. 그거 좀 잘못하면 깔렸다니까. 맞아요. 깔리면 진짜 큰 사고 나요. 아, 이제 마지막에 피하거든요. 도망하는 거. 와 저대로 동수하는 거 봐.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버스처럼 저선까지도 들어가요. 도망가려고. 어 버스도 2차선으로 막 가. 와. 와. 하지 마세요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와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버스 전용차를 하는데 그 앞에 버스 기사님께서 제가 쫓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건지 해주시더라고요. 와 가자. 아 좋아. 가자 가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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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몇 번? 그 운전자 최소 150, 160 이상을 밟은 것 같고요. 또 앞에 차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바짝 붙을 수 있었는데. 아, 더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차피 여기가 막혀서 빨리 가지도 못했네. 차선 변경 뭐 3차선에서 막 네, 그렇게 난 부분전 한 거죠. 와, 와 진짜. 저 차 대박이다. 와, 그냥 잡히면 그냥 진짜 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분노의 질주 영화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각지로서 이렇게 자동력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빨리 막아야 돼. 이 차를 놓치면은 처벌도 뭔가 덜 받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나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 잡아야 돼. 지금 저 잡아야 돼. 진짜 억울해서라도 잡아야 돼. 그치, 술 깨기 전에 잡아야 돼. 술인 걸 이미 알았으니까. 어, 잡아야 돼. 술인 걸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빡다른 길을 닫아다니까 차를 이제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어? 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야? 저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소리를 할까 봐 저는 계속 옷깃만 잡고 이제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와, 저 미쳤다. 제정신은 아니다. 어. 어머! 어머, 몸싸움이 났어! 어떡하냐? 계속 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안 뿌려지니까 주먹으로 폭행도 하고 팔꿈치로 때리고 벽에 맺히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도 안 놓으셨나 봐요. 제가 근데 이제 계속 경찰관분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경찰관분은 절대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오, 렉카차 기사분 대단하시네. 와, 힘 좋으시다. 와, 저 기사분 고생하신다, 진짜. 그다음에 그 잡고 있는 도중에 야, 못 살아. 이제 자기 형이 변호사다. 너 지금 내 몸에 손대는 거 폭행으로 내가 신고할 거니까 너 내가 제대로 못되게 해줄게. 나는 이거 처벌 얼마 안 받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아, 집안이 아주 우환이겠다. 부끄럽겠다, 부끄럽겠어.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경찰차는 총 3대 왔어요. 오, 야. 아, 다행이다. 그러게. 음주 측정은 됐는데 음주 수치가 0.148인가 나왔을 거예요. 우와. 우와. 완전 면허 취소. 완전히 인사불성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운전자는 그 수치도 자기가 인정 못한다고 체열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응? 무슨 말이야. 더 많이 나올 체열하면 텐데? 체열하면 더 나온다면서. 시간 끌고 쓸 수 있으니까. 그치.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제네시스 차량은 음주랑 이제 음주치상 이제 뺑소니 요거 혐의가 돼 있는데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죠. 우와! 우와! 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루 저를 쳐다 보니까 경찰분이 상해 또는 특수폭행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이고. 몸 쪽에는 양쪽에 다 뭐 까지고 했는데 이게 흉이졌어요. 형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떻게 입안에도 뭐 주먹질로 인해서 뭐 입술도 다 터지고 오른쪽 발목이랑 허리랑 계속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정말 괘씸한 게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개인 접수를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에? 에? 뭐야? 뭔 소리지? 차량 같은 경우는 다 보험 처리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전담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 운전자가 자기가 사람 치고 뭐 한 거 다 아는데 나는 접수해주기 싫으니까 접수해주지 말라 라고 해서 어? 현재까지도 지금 뭐 대인 접수 관련해서 접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와,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 저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게 뭐 잘못됐다는 말도 없고 뭐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똑같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의롭게 뛰어드신 건데. 와줬다가나. 자기가 저지른 이 죄를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배달 라이더 분이신데요. 배송 음식 픽업 대기 중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요. 오토바이 여기 있어요. 차 빼라 그러나? 오토바이 빼라고? 발로 차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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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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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 사람, 사람! 와, 사람! 어, 사람 있잖아, 지금! 제발 지나가주세요, 지나가주세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너무 생각도 못한 일이었고요. 눈앞에서 갑자기 그런 사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그치, 멍해지지. 제 바로 앞에서 그 여성분이 붕 떠서 날라왔거든요. 무슨 일이야? 바로 뒤에 소방서랑 경찰서가 있어서 대원들이 오셔가지고 수습을 했는데 그 여자분은 제가 보기에는 눈에 초점도 없었고 움직임조차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허. 어떡해. 그리고 그 뒤편에 어떤 남성분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그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어? 우와. 크게 다쳤나 보다. 오. 대, 아휴,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운전자는 혈구 알코올 농도가 음주야? 알코올 농도 0. 1.22% 치수 7을 넘는다. 어떻게 저렇게 미쳐 미쳐. 아, 그 0.08부터가 취소. 0.08%가 이제 면허 취소 수치죠. 야,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 밟으면 술을 이거는 앞 눈앞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야. 동승자도 있었어요.
부부 관계인 것 같기는 했었어요. 아니 부부가 말리는 사람도 없네. 그니까. 근데 그 동승자는 뭐 경찰 진술에서는 뭐 자기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저 정도로 마셨는데 어떻게 뭐 냄새가 날 텐데. 그리고 만약이란 경우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 오토바이가 제 쪽으로 덮쳤으면 어떡했을까. 또 그분이 저쪽 제 쪽으로 핸들을 틀었거나 그랬으면은 그 피해가 오로지 또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니까 전 너무 끔찍하고 그냥 진짜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뭔가요? 오토바이 타고 있었어. 계속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술 먹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요 보험사에서 왜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놨어? 그러면서 90대 10 오토바이가 10% 물어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진짜 그만해요. 그만해요 진짜로. 진짜.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기서 과실 따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난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말 못 할 것 같은데. 어이없는 친구한테 저게 뭐야? 저거 진짜 분해서 못 보겠어. 저 운전자도 문제고 저 보험사도 문제고 도대체 어머.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아 음주운전 자체가 언제쯤 되면 없어질까요? 안 될 것 같아 술이 있는 한 세. 그래. 네. 진짜 처벌이 강화시켜가지고. 아, 운전대 다시 못 잡게 하고 그래야지. 면허를 못 따게 아예 못 따게 하고. 사실 안 되잖아요. 막 뭐 2범, 3범, 그치? 계속 나오잖아, 음주. 아구야, 뭐야, 뭘 쓰리아웃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벌금 막 1억씩 때려야 돼요. 통장 압류 이런 거 해야 돼. 얼마 전에 5월 15일 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아, 이거. 아, 왜요? 딱 일주일 전에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됐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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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뭐야 완전 불에 탔나 봐. 아니 차 완전 연소됐어. 폭탄 맞은 걸까요? 네 아니 어머 이거 거의 폭탄 맞은 차가. 차가 반이 갈라졌네. 이게 뭐야? 이거 돌아가셨겠다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와 이거 선생님 이거 엄청나게 큰 차가 그지? 아 이거 너무. 근데 이거는 옆을 그냥 찢어졌어요. 가루가 돼. 이제 찢어졌죠. 어떤 사고인지 그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범주도 아니네요. 어머. SUV야 그냥. SUV니까 뭐. 완전 찢어졌어. 이렇게. 오 이게 뭐야? 신계분도 같이. 아니 왜 저렇게 빨리. 아, 무슨 죄야 이분들이. 저건 진짜 날벼락이야.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레카 그 사무실. 바로 근처에 레카 사무실이 있었대요.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심하다. 저희가 사무실이 사고 위치 바로 앞이에요. 그냥 걸어가도 한 10초 안에 가요. 사고 위치 바로 앞인데 근데 밖에서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 소리처럼 삑 이러면서 나길래 저희가 일단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이제 사거리에서 차가 두 대가 서 있었는데 그냥 이제 한 대는 승용차고 한 대는 SUV라 뭐 그 정도만 구분이 됐었고 SUV는 앞에 쪽이 아예 없어졌었고요.
승용차는 아예 뒷자리가 반으로 뽀개져서 완전 꺾여 있었고요. 불이 나고 있었고. 어떻게 차가 저렇게 돼? 어떻게 이렇게 처음 봐. 진짜? 딱 봐도 이거는 누구 한 명 죽었겠다 싶어서 바로 119에 전화를 했었어요. 일단은 사람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 쓰러지신 분은 저희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말을 걸었는데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아, 승객분이신가요? 그리고 저기 SUV 차 안에서는 핸들에 다리가 껴져 있는 상태라 계속 꺼내달라고 소리치시는 중이었어요. 저희 시야에는 그렇게 두 명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택시에서는 이제 불이 나고 있던 상태였어요. 일단은 저희가 소화기로 불도 끄고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기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안에 계셨나 봐. 기사님이 안 보여서 이제 찾아보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로 모양으로 누워 계셨어요. 좀 이미 돌아가셨다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해 보였어요. 아, 불타는 차에 계셨던 거예요? 네. 뭐랄까 안 할 텐데. 세게 하면 누가 하냐고 안 하지. 저희는 솔직히 100% 운주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외진 곳이어서 운주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운주운전이 거기서도 많이 나와요. 주유소 블랙박스 이런 거 몇 개 봤었는데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그냥 갔다 받으셨는데, 제한속도가 맞은편으로 60km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100km 넘었어요, 저 정도면은. 솔직히 운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 혁신이 아니구나. 그 앞전에 오산에서 사람을 박아서 사람이 돌아가신 게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하면서 도망간 쪽 시장 쪽으로 직진한 거죠. 오, 맞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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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 차량도 저희가 견인을 했었는데 그 차량도 경찰서에서 압류를 해갔었거든요. 지금 저희 가해 차는 경찰서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차를 가지고 오라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음주운전이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일을 오래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차가 완전 반으로 찢겨 있고 이런 사고는 처음 보거든요. 나도 저런 차는 처음 본데. 그 SUV 차량 아버님이 전화가 오셔서 뭐 아드님이 지금 하반신 쪽을 수술을 받으셨다 들었는데 뭐 의식이 이제 조금 돌아오셔가지고 아직 뭐 조사 중이라고 자기도 듣기만 했다고. 요즘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음주 사고가 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일반 사고보다 훨씬 크고 훨씬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게,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매일 얘기하면 진짜 뭐 매일 얘기했는데도. 선생님 이거 진짜 화나네요. 근데 이거는 왜 뭐가 더 문제냐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아, 그럼 우리 그렇죠. 우리도 저런 사고에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그러니까 택시도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를 경찰에서 가져갔다는 그 자체가 단순한 신호 위반이면은 차를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차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음주 운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경찰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가 많아서 큰 사고는 안 나겠는데? 어, 막혀.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차 섰는데? 뒤에서 왜? 막혀. 우와, 깜짝이야. 이 차 섰는데? 뒤에서 왜? 미쳤어.
우리 불박 차도 갑자기 멈추긴 했어. 네. 아니 여긴 섰는데 뒤에서 박은 것 같은데? 저 뒷차. 아 막히는 줄 몰랐나? 어, 아니 했는데. 급정거 하긴 했는데. 어? 아 너무 세게 박았어. 되게 세게 박았어. 되게 세게 박았어요. 에어컨까지 박았어요. 제가 보이. 아 너무 세게 박았어. 왜 그랬을까요? 보름! 옆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느라 앞을 못 봤어. 아, 잠깐. 아, 옆 사람이랑 네. 뽀뽀했다. 뽀뽀한, 그래, 뽀뽀하느라고. 뽀뽀한, 그래, 아침 뽀뽀? 이 아침 모닝키스야? 아. 아니, 그게 보였어? 네. 오, 뭐가 딱 떨어지죠? 기현이가 그런 건 되게 잘 봐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아, 나 이거는 그냥 좀 봐드리고 싶다. 모닝키스? 어제가 너무 행복, 전날에 행복했던 거. 모르겠네. 맞추면 선물. 현빈. 네. 뭔가 이제 아침이니까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그 전날에. 이거는 졸음운전이네요, 실제로. 어? 졸음운전인가? 왜냐면 안 멈, 브레이크 안 밟은 거 같아. 아예 안 밟은 거 같아.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 좀 졸지 않았나. 아~ 왜 졸아? 왜 졸아? 왜 졸냐고요? 예. 왜 졸아? 이거 출근길이 아니라 퇴근길인가? 야근 해가지고. 아! 설마 술 드시고 운전하신 걸로? 읽겠나? 어, 이걸 맞춘다고? 아침에도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침까지 술 마시다가 가는 거야. 아니, 아침까지가 아니라 네. 전날 마신 술에 숙취가 남아있었어. 아~ 예.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와. 근데 일어나면 좀 본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아 근데 아침 되면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죠? 설마 설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왜냐면 네. 그냥 어제 마신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는데. 근데 몸에 이게 남아있나 보다. 남아있다. 예.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없어지려면 뭐가 지나야 된다? 시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보통 몇 시간 지나가야 되지? 그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근데 최소 12시간 있어야 되나요? 12시간. 그래서 아침 막고서 측정하면 많이 걸려요. 와.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혼잡해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 여행지에서 낮술 엄청 걸리잖아요. 아. 새벽 4시경에 네,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집에 가는 중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데. 오, 날라. 아, 씨, 우리 지금 떨어질 것 같아. 차 날라와. 오, 저거 아니야? 어, 이구나. 어, 아, 차 날라와. 아, 뭐가 없는데? 차 날라와. 날라와. 오토바이야. 어? 아, 뭐가 어디서? 없는데? 차 날라와. 날라와.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였구나. 오토바이를 역주행 저렇게... 찍으지? 어, 완전 이상한 데서 역주행으로 왔다, 오토바이가. 와, 이렇게도 온다고? 날벼락 중에 날벼락인데? 뭐가 왔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사람 머리인가? 네. 아니, 오토바이가 떨어지면 저렇게 돼? 되게 큰 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오토바이인데도 인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그냥 확 와가지고 갑자기. 진짜. 그러니까 헬멧으로 유리를 받고 머리로 오토바이 공중에 떠서 차로 떨어지겠나 봐. 어, 순식간에 왔어. 자,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저 왼쪽 봐봐. 엄청 빠르게 오네. 지하철에서 올라온 오토바이가 왜 저렇게 왔지? 음주인가? 오토바이가 뭐 했을까요? 그냥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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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주. 음주. 아. 미쳤어, 와.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이 사람, 이분 너무 날벼락. 근데 왜냐면 밑에서 언덕에서 그러니까 속도 내려고 이렇게 밟은 것 같아. 그래서 반대 터널을 해놨잖아, 역주행이잖아. 어떻게 그죠? 역주행을 하냐. 완전 미친 거지. 아까 아침에도 미쳤고. 네. 지금도 미쳤네. 이건 더 미쳤네. 왜 미쳤네? 이거 완전 미친 거지, 이거. 아니,
아까 덤프 크레인 그랬잖아요. 엄청 큰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토바이가 세게 달렸으면 진짜 물어 뜯은 것처럼 그랬겠어요. 오토바이로 저런 사고가 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 차는 수리비가 4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물 손해배상 한도가. 차값보다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폐차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근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아닌 것 같은데요? 에? 아! 진짜요? 두 명 아니에요, 지금? 어, 보여요? 네, 지금 어머, 뒤에. 어, 저게 보여요? 야 뒤에 사람이 있잖아, 봐봐. 어디요? 어디? 아, 소름 끼쳤어. 아, 이분이 내려서 보니까 이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어머.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람까지 멀쩡하더래요. 어? 네? 아 미치겠다. 우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멀쩡하더래. 아. 사람이 그런데 날아가. 나중에 보니까 저만큼 날아가고 어떤 사람이 아. 어떡해. 오토바이 뒤에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어요. 아 미쳤네. 그 사람은 뇌사상. 와 어떡해. 날아갔으니까. 그치 완전 뒤에 이렇게 있다가 완전 날아간 거지. 운전자는 네.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라도 잡잖아요. 네. 근데 술 마신 사람은 많이 안 다치더라고요. 왜 저까지 영화를? 아, 저거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 속상하다. 아, 하루아침에 그냥 인사. 아, 진짜. 근데 이분은 내 차 잃어버린 것보다 뇌사 상태 빠진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동승자. 그 친구. 거기가 더 안타까워서. 아, 진짜 어떡해. 아휴, 그게 좀 마음 아프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분이 술이 거나하게 이제 드셨어요. 택시를 타고 어떤 섬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태국현지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섬에 들어왔어요. 큰 섬이에요, 큰 섬. 내가 그냥 집에 데려가주고 나를 어떻게 데려가주고 걱정 말아라 그래. 술에 취했는데? 아, 운전을 하겠다고? 둘 다 술 드신 거 아닌가? 지금? 술에 취했어요. 차로 데려다 준다고? 아이고, 큰일 났어. 차 안 돼. 아이고, 안 돼. 그 차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요. 야, 수덕! 아, 나 데려다. 오빠가 데려다. 수덕! 아, 갔다 오나 또. 아,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 왜? 사장님. 아, 야, 수덕 뭐라고, 수덕! 왜? 사장님. 아니 내 차가 여기 있다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갔다 와. 아니 내 집이 여기에라. 아 예. 근데 내려달라니까 일단 내려는 주는 거예요. 네. 자기 집이 여기라는데. 좋았네 오네 새끼 운전한디. 헐! 아, 어쩔까잉, 아... 차 끌지 마시라니까요. 차 끌지 마시오. 아니, 아니, 같이 갈게, 걱정을 마시오. 아니, 술 드셨잖아요. 아니, 몇 동네 바로 가면서. 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진짜 바보집에서. 같이 타면 밤늦게예요. 큰일 나고 요즘 세상에 있던데 며칠만 나오래요. 그렇지, 안 말리면 저것도 걸려요. 맞아. 어? 오, 어떻게? 어메어메. 오, 저 출발했어요. 어메어메. 저 신기할까? 어, 미쳤어. 저거 무기야, 무기. 예, 여기 지금 택시 손님 내렸는데 술이 딱 있는데 차 몰고 가버려요.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네, 폐차원 지났거든요. 어, 미쳤어. 무슨 운전을 한다고? 차기 됐어요. 야. 네, 와. 차이자가 성공적이잖아요. 술이 많이 됐어요. 하지 말아 했는데도. 오, 우측도 되네, 또. 어, 어머머? 잡았어요. 제 차 잡았어요. 제가 못 가게 할게요. 잡았어요. 네, 이제 일행 한 분은 여기 다 왔나 봐요. 빨리 오세요. 제가 잡았어요. 사장님, 사람 온 게 아니라. 오, 안 돼, 가지 마. 아, 저 아니 그렇게 막지 마요. 매달려.
몰랐어, 어떡해! 저기도 진짜 그렇지, 위험하신데. 누가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왜 움직이지?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아니, 그렇게 막지 마! 왜 달렸어, 어떡해! 와, 말도 안 돼. 제가 제일 우려된 게 어르신들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또 시골이라 가로등이 약해요. 길도 좁아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보통. 90에서 100km 정도 갔었어요. 그 시골길인데. 우와. 어머, 저거를 음주운전을 한다고? 한 10km 쫓아갔죠. 많이 됐어요. 하지 말아요. 결국은 마을 초입구에서 차량이 멈추더라고요. 그 뒤에 딱 섰죠, 제가. 잡았어요. 제 차 잡았어요. 제가 못 가게 할게요.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시동을 끄시라고 좀 대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웅웅 하더만 출발하는 그 제스처가 보여요. 그래서 얻는 손을 넣어서 차키를 빼려고 그랬는데 저를 매달고 간 거죠. 저 위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네, 손가락이 상대 사이에 깨어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아이고.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무릎이랑 새끼발가락이 타이어에 부딪혀가지고 새끼발가락 멍들고 이후에 이제 운전자분이 내려서 논두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도망간다. 아이고. 그리고 갑자기 뛰어가요. 전력질주로. 아유. 이 사람 꼭 잡아야겠다. 아 진짜 너무. 그래서 잡았죠. 허리띠를 잡았어요. 뒤에서. 인자야, 인자였어. 그 뒤로 한 15분 정도 올렸나? 오셨어요. 그래서 경찰분에게 인계를 해드렸죠.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왜 또? 경찰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음주 측정을 안 하니까 경찰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음주 측정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음주 측정기를 놔두고 가셨대요. 응? 아이고. 그리고 한 15분 또 흘렸어요. 또 다른 순찰차가 왔어요. 그건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이 차에는 음주 측정기가 없대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112 음주 신고를 한 건데 음주 측정기를 놔두고 왔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일단은 병원으로 가셔서 귀가를 하셔라. 문자로 통보를 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믿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봐야겠다. 음주 측정을 봐야겠다. 그러면 경찰서로 와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경찰관이랑 동행을 하셔서 경찰서로 먼저 출발을 하시고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남았어요. 멀구나. 저기 섬이래 그랬으니까. 와, 다 깼다, 다 깼어, 눈물. 그래서 경찰서를 가보니까 0.077 먹었더라고요. 와, 야, 정말. 아우, 정말. 0.08부터 취소 수치인데 0.077 이거는 정지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아 이런. 제 생각에는 빨리 불었으면 취소 수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 살짝 그 시간에 깰 수도 있잖아. 가면서 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뛰었으니까 땀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술을 먹었으면 운전대를 잡으시지 마세요. 음주 운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려서 주겠습니다. 무슨 경찰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신고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하긴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했으면은
음주 측정기를 갖고 갔을 텐데 이제 다른데 이렇게 순찰 돌고 있던 차가 출동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출동하다 보니까 맞아. 못 갖고 갈 수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기를 빨리 다른 순찰차가 좀 빨리 갖고 오라 그런 공조. 그래야 바로 그 상황에서의 음주 수치를 바로 측정할 수 있겠죠. 저 뒤에 트럭 보세요. 졸음 운전 아니야? 아 졸음인가? 뒤차가 계속 오는데. 오지 마요. 그만. 아니야 왜? 아 멈췄다. 잘 보세요. 뭘 드시는데? 음료수? 불안하냐 이렇게? 물이겠죠? 또 뭐 드신다. 또 마셔요 뭐. 뭐 마셨네요. 예. 과연 뭘까요? 가글. 가글. 가글을 마시진 않잖아. 맥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이겠지. 설마 술은 아니겠지. 아니, 말도 안 되지. 아 누가 마시면서 운전해? 저 병이 녹색 병이래요. 어? 초록색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뭐 생각하셨어요? 이거 아니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그거 아닐 거예요. 시내 도로가 현재 50km 기준이었는데 화물차가 시내 도로에서 30km 이하처럼 이게 속도를 내고 있어서 핸드폰을 사용하나 아니면 딴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 추월을 했죠. 지나가서 이제 빨간불에 정지를 했는데 저 차는 뭐를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늦게 오지? 이러고 백미러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근데 저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 병은 음료수가 아니고 막걸리였어요. 막걸리? 막걸리? 대박.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한다고? 아니야, 그래 오해했을 수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워갖고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잠깐만. 아니, 보일 것 같아. 멀리서 보일 것 같아. 저게 초록병에. 그러니까 막걸리라고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얀 침전물이 분명히 보였어요. 아하. 하얀 상표 띠에 녹색병이고. 뭐 더군다나 저도 마셔본 막걸리 그 상표기 때문에 아, 저건 막걸리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제 뒤로 오면서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무슨 음료수 드시듯이 하네. 파란불로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그 뚜껑을 따서 한번 먹고 지나갔어요. 아 이런 사람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 나 처음 봐. 이거는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쫓아가면서. 잘하셨습니다. 중국신고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술 마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뒤를 거기가 어디세요, 선생님? 그다음 차 번호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번호를 이제 불러드리고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 빨리 가볼게요. 뒤는 감사합니다. 어우 멋지시다. 빨리 가. 네, 우리 경찰분들 고생 많으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운전자 본인 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어머 어떡해. 차단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간 상태고 저는 잠깐. 차를 정차를 시키고 경찰분을 기다렸어요. 갈팡질팡을 했어요. 이게 차단기 때문에 못 들어갈까.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분들이 도착해서 화물차는 주차를 하던 중에 경찰분들이 잡고 다행이다. 음주 측정을 이제 한 거죠. 그치. 음주 측정해야지. 확인을 했는데 음주 측정이 돼서 음주가 사실이 확인이 되고. 너무 열받는다 진짜. 근데 운전자 본인은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1차 진출을 했는데 근데 불빵이 있잖아. 다 찍혔는데. 다 찍혔어. 제가 직접 블랙박스 영상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다행이다 진짜. 음주자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서 왜 어디서 구입했냐, 어디서부터 먹었냐 물어봤을 때니까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한 병 구비를 해서 초등학교? 왜? 거기서부터 먹었다. 아 말도 안 돼. 뭐야? 학교 다 모여 있어요 저기는. 어떻게 저래? 아니 저렇게 학교가 많은데 저기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아니 애들 막 뛰고 막 그러는데.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 A양이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우와. 열받아. 아 짜증난다. 술을 한 모금 마셨던, 두 모금을 마셨던 운전자는 살인이에요, 살인. 맞아. 아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운전할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오래 마셨던 얘기. 네, 어. 와, 제정신 아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멋있는 게 운전자분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왜냐면 운전자도 살린 거고 보행자분도 혹시라도 치게 되면 그분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저 정도면 사람을 살린 게 아닌가. 맞아요. 이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신고를 하셔야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번엔 밤인데요. 밤은. 밤이 오히려 사고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치. 네. 자, 지금 이 블박차의 운전자는 임신 7개월입니다. 배 많이 나왔겠다. 아, 불안한데. 그리고 남편이 조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 더 별로 없어. 그냥 목격차였으면 좋겠다. 차가 그래, 목격한 거였으면 좋겠다. 어머, 어떡해! 그나마! 어머! 너무 세게 부딪혔어. 괜찮나? 내려. 119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행히 경찰차가. 어떻게. 괜찮으신가? 그럼 어떡해.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예, 엄마도 2주 진단.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1차로 가고 있어요. 좌회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새끼 잡아, 자기야. 네. 음주인가 봐. 음주일까요? 예. 진짜 음주운전 너무 싫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 술 많이 취해갖고 저렇게 신호위반해서 저렇게 속도도 빨라 보이죠? 네. 그래놓고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대요. 진짜 지금 저 어머 미쳤어. 내가 좌회전 딱 들어가는데 좌회전 하자마자 이거 뭐야? 왜? 예. 춤춘다. 아이고. 오늘 내가 스타야. 아가씨. 부끄러움을 모르지. 외향형이시네요. 기분 좋게 마셨나 봐.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하나. 집에 흥은 있겠네. 귀엽지 않아요? 글쎄. 네. 자,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오늘 일찍 들어가자. 그래 하면서 둘이
꽁냥꽁냥 하세요. 어머! 가자. 아, 웃음소리도 들려. 야, 친구가 일으켜주러 절대 안 오네요. 자기 발을 자기가 넘어줬어. 셀레스틱. 하여튼 씨도 저런 장난치나요? 아, 저는 술을 안 마셔서요. 아, 술을 못해요? 이 친구는 맨정신에 저런 행동을. 네, 맞습니다. 근데 넘어져갖고 저 차 새 차인데. 어머. 아이고. 아, 뜨끈뜨끈. 진짜. 손상이 있었어요? 예. 넘어지면서 차를 갖다 두 손 이렇게 해갖고 차가 좀 제법 손상됐어요. 아이고. 본닛이 찌그러졌나 보다. 미치는데 이런 거 진짜로. 본네 수리비가 한 45만 원 정도. 그럼 저 사람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상대는 미안하다 소리가 없대요. 아,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해야지. 술 취해서 모르셨다고 그냥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수리비 모르주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죠? 저거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 민사. 차를 망가뜨릴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물어주는 거 뭐죠? 일상생활 책임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 고의는 안 돼요.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아. 지금처럼 이렇게 장난치다가.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자, 블박차 가다가요. 자, 가다가 저 앞에서 신호 대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음주운전 차량인가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아, 도망가다. 어? 경찰차가 막 와요. 그래서 어머. 막어. 아, 이 차. 아, 막아줬어. 고맙다. 야. 와, 막아주셨어. 몸을 던져가지고. 와, 내 차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예, 저러기 진짜 힘든데. 와. 의인이시다. 와. 아. 어떤 상황일까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는 차. 아~ 내려. 예.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죠? 완전 인사불성 같은데요? 어, 못 써 있어, 제대로. 와, 너 더 큰 사고 안 낸 게 다행이지. 저거 진짜 전화에 큰일 날 뻔했다, 저렇게 안 봐봤으면. 자, 그런데요. 저 차, 음주차, 그 보험사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 아이. 아, 왜 막아요? 어, 진로 방해했다고. 아이씨. 이건 진짜. 선생님,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고 잡은 건데? 그러면서 과실상계 해야 된다고. 말도. 아, 그러니까 음주타가 도주를 하는데 왜 굳이 막아서 우리 고객이 못 도망가게 왜 진로 방해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요새 그래요? 어. 신호 대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미러랑 사이드미러 보니까 빨리 오는 차가 있어서 이 차가 혹시나 이제 도주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중앙선에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1, 2차로에는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뒷차가 빨리 와가지고 이걸 지나쳐 간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든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막고 싶었던 게 좀 컸고요. 진짜 고민 없이 그냥 막아버리시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음주 측정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도 0.135인 거 같이 보여주셨고 취소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어이구야. 면허 취소네, 면허 취소야. 진짜 큰 사고 났겠다. 와,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도주했다, 그지? 진짜 저 정도에서 끝나길 다행이지. 야, 많이 망가졌네. 그 오른쪽 조수석 문이랑 그 뼈대, 앞펜다, 앞범퍼 쪽 그래서 사이드미러까지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휠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병원비는 사실 제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일부러 일주일만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렌트비까지 해가지고 요 총 금액이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거 보상, 야, 저 운전자 차량이 다 해줘야죠. 그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치신 분 없냐 물어보고 큰 사고 막아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아, 그래, 잘하셨다. 그래서 막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반성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는 완전 이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분은. 왜? 어떻게? 음주 운전자들 서류 처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주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일부러 박았다고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아프신 데도 없다 하시더니 다음날 하루 종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락도 주말 이후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라가 이 첫 글이거든요. 이야. 아우 정말. 그리고 댓글 이런 걸 보면 음주 건물한테 도망가는 거 보고 고의로 박았네요 라고 막 그렇게 했고요. 그 이거 보험금 노렸네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와. 참. 댓글에 상처받으셨겠다. 그래서 캡처한 거를 상대방 쪽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맞는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지 막 다른 의도 있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막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응? 응? 계속 저렇게 올리나 봐. 어머. 카페 이런 데서는 자기는 피해자인데 형사합의를 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미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라고 싶어서. 저 금융치료 제대로 해줘야 돼. 저, 들어가야 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그리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니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와, 진짜. 와, 열받는다. 이거. 자기 가는 길을 제가 이제 우회전 신호 없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박은 것처럼 보인다가 이게 그쪽 주장이었어요. 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자, 진짜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보조하는 거 그냥 빌 비켜주고 음주운전 하는 거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그게 엄청 서글프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좋은 일 하고는 또 저렇게 속상하시네. 진짜 진짜 짜증난다. 근데 내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은 내가 알아서 지는 걸로 가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민사는 상대방 과실로 합의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참네, 이제서야? 조금 많이 찝찝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 합의금 별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받았고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것도 전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좋은 거 쓰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저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버렸습니다. 와, 진짜로? 대박이다. 와. 무인주 운전에 있어서는 전 실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주를 하고 차에 그 운전자를 잡는 순간부터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발 좀 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하 씨는 이건 되게 정의로운 분이시다. 슈퍼맨이다, 슈퍼맨. 신호 위반해서 가다가 다른 차랑 사고 나왔으면은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잖아요. 네. 운전은 진짜. 사실 그 궁금한 게요. 예. 사람이 술을 먹고 이렇게 뭐 사건 사고가 나면 이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정상 참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상황도 아, 예전에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깎아줬어요. 요즘은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요즘에 그거 없어졌어요. 너무 좋다. 아직 처벌 받은.